네, 이번에 딜러 셀렉티드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보든 깁슨인데 네, 그거예요. 저번에 했었죠. 네, 네. 딜러 셀렉티드가 앞에 붙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번에도 한번 저희가 이거를 같은 거를 했었는데 2019 깁슨 레스폴 끝판왕 1995 레스폴 스탠다드 60주년 기념 한정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8월 달에 한번 했었습니다. 네. 이게 깁슨 커스텀샵 그냥 60 애니버서리 1995 레스폴 스탠다드라고 나왔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딜러 셀렉티드인데 앞에 붙었어요. 이 딜러 셀렉티드가 어떻게 딜러 셀렉트가 된 거냐, 우리 지금 그 한국 디스트리뷰터의 그 3위각기 담당자가 가갖고 직접 셀렉트 했어요. 진짜 네. 나무도 나무 고르고. 이걸로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주세요 비치라고요, 해가지고 직접 셀렉트한 진짜로 정말 딜러 셀렉트 해서 이번에 리미티드 에디션이 새롭게 나왔는데 가격은 그 전에 8월에 저희가 했던 게 799만원이었거든요 할인해서 902만원짜리 네. 지금은 941만원에 846만원 그러니까 고르다 보니까 좀 비싼 걸 고른 거지. 정육식당 들어가고 이렇게 소 고르는 건데 이번 게 더 비싼 걸로 고르는 거 저번보다. 그래서 조금 가격이 비싸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건우가 네. 베트남에서 무사히 귀환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건우 네. 오늘 아침에 왔다 하더라고요. 아, 그랬습니까? 네, 오늘 아침에 들어왔대요. 그래서 건우가 지금 오지 말지. 네, 과자를 잔뜩 사가지고 왔는데 네. 건우가 없는 동안 수고해줬던 선우씨 예. 네, 선우씨 고생하셨고 네, 건우가 어쨌든 다시 우리의 의지와는 다르게 무사 복귀해서 예. 다행입니다. 네, 우리가 백업 요원이 많아졌어요. 백업 요원이 네, 네 그렇군요. 뭐, 네. 지금 뭐 은총씨는 잠깐 어디 공연 갔지만 네. 뭐 충분히 백업할 수 있는 인원이 있고요. 네. 또 뭐 건우 갔으면 네, 선우가 와서 백업하면 네, 되고, 되고 네. 그, 인우씨만 없군요 백업 요원이. 저도 어디 그냥 가면 안 될까요? 뭐 어디 강명수라도 앉혀놓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뭐라도 앉혀놓고 네, 백업은 스스로 찾아라.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건우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원래 기존 스탠다드 4인 체제로 돌아온 기타맵입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리뷰를 해볼 이 모델의 그 예전 8월 달에 점수를 확인을 다시 해보면은요. 선생님은 60년이 지났는데 반감기가 안 지났습니다. 네. 주셨고요. 저는 리바이스 스테이크 합쳐서 리바이 스테이크 바지 사장 예. 뭔가 이제 새로운 어떤 느낌을 볼 수 있다 해서 리바이 스테이크에서 저는 선생님 9.0 저는 8.0 왜 이렇게 조금 주셨어요? 비싸서 그랬나? 네, 전 비싸갖고 너무 비쌌잖아요. 700 그냥 800이었는데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850만 원인데 이거 네, 지금 850 이번에 뭐 더 안 나오겠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목재를 이제 직접 골라 와서 또 다른 특징이 VOS 피니시가 아닌 글로스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반짝반짝하죠? 있고요. 반짝반짝하죠. 예. 네, 팩토리 버스트 컬러로만 입고가 됩니다. 자, 메이드인 USA 전장 99cm. 지난번 게 무게가 거의 4kg 육박했던 거에 비하면 이건 아주 가벼운 무게. 3.55kg. 정말 가볍죠. 두께는 50에 조감 53mm까지 나오고요. 네. 12프레트 뜰레는 81mm로 동일합니다. 탑은 투피스 피겨드 메이플 그리고 하이드 글루필 마호가니 바디에 솔리드 마호가니 5cm 59 미디엄 C쉐입 4개 클러슨 싱글 라인 싱글링 헤드머신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너트 너비는 너트 재질은 나일론, 너비는 40.85mm. 무게 잘 들어갔어요. 정말 하얗게, 새하얗게, 예. 미백한 예. 것 같은 느낌으로 나일론 들어가 있고요. 예. 지판에 로즈우드, 지판공일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29mm, 22 히스토릭 미디엄 점버 프렛에 커스텀 버커 알리코 3, 언파티드 2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투 볼륨 투톤 3웨이 픽업 셀렉터에 네 저기 역시 꼬다리가 빠져 있고요. 꼬다리가 빠져 있으니까 비싼 거죠? 그렇습니다. 네. 브릿지 노아 ABR1 라이트웨이트 알루미늄 스탑 바텔피스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자, 바로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팬더 클린톤이고요. 지금 볼륨이 1 조금 더 돼요. 네, 1.2 네. 정도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 굉장히 큰 줄이요. 예. 좋네. 아니, 좋아야 하지만 좋네요. 와 네. 진짜 막 은쟁반의 옥구슬. 예? 마샬한테는 뭐 딱 맞겠죠. 마샬한테는 좀 벙벙거림이 없네요.
팬더의 레드락. 아, 이건 이야. 잘 나온 커스텀샵이네요. 야, 네. 잘 나왔다 진짜. 어. 마샬 게인 게인 8이고요. 아, 아 소리 봐. 진짜 기름지다. 치보셔야죠. 아, 예, 그렇군요. 마샬 게인이고요. 좋은 기타라. 네. 네. 이거 멋있다 소리 굿, 진짜. 굿, 굿. 예, 우렁차고 막 그 뭐랄까 드라마틱해요 소리가. 너무 시원시원하고 네. 이 칠 때 그 딱 뿜어져 나오는 어떤 그 손맛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진짜 좋은 기타 치고 있구나. 아, 이런 기분. 네. 네. 좋네요. 개인톤 진짜 시원시원합니다. 제가 딱 좋아하는 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누 씨는 그 대체 요원이 없습니다. 예. 기타를 잘 치시고. 예. 예. 감사합니다. 어디 안 가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 바로 반주 붙여서 그럼 한번 모니터 좀 더 해볼게요. 팬더의 강렬한 사운드. 야, 진짜 잘 들어봤습니다. 아, 이건 뭐 비싼 게 좋은 건 당연한 거지만 네, 예. 좋네요. 하지만 정말 비싸고 좋은 기타. 네, 이렇게 오늘 딜러 셀렉티드 리미티드 에디션이 지난번에 똑같은 모델이었지만 딜러 셀렉트가 아니었던 모델과 어떤 느낌이 다른지를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께 개인적으로 취향이 좀 더 맞네요. 네, 저도 개인 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그때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마음에 듭니다. 시청 잔주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 잔주평 2554화 스피어네요. 스피어 RT 할로우 H 모델이었습니다. 아. RT 할로우 여기에 딴따따따님 네. 그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네. 네 그걸로 저희는 정했어요. 스피어는 역시 스피어 드라이브로 짱 먹네요. 네. 앰프를 많이 찢어서 사용자들 여럿 울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한 줄평 막지 못한다면 피해 써야지. 두 줄평 M 찢기 앰프를 찢고 나온 기타. 이게 만찢남이라고 하죠. 만찢남 만찢녀 만화를 찢고 나온 것 같은 그런 아. 비주얼 해서 뭐 만찢남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M 찢기 해서 앰프를 찢고 나온 기타. 네, MTG 따따따다 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한 줄평 드릴게요. 아, 깁슨 스토리텔러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깁슨 스토리텔러.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그 딜러들이 갔을 때 많은 스토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게 정성을 쏟으면 좀 취향에 맞출 수도 있군요. 그렇죠. 네. 네. 야,
이거 마호가니 보세요. 어이. 그럼 저는 그렇게 드릴게요. 진짜 딜러가 잘했다는 의미에서 이 거래 자체가 훌륭했다 해서 저는 빅딜 빅딜 네. 어, 좋습니다. 빅딜 빅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했어요. 네, 어마어마한 딜을 하고 오셨네요. 네, 네 나무를 직접 골라오는 네. 네, 우리 담당자의 어떤 선구안 덕분에 우리가 이런 좋은 기타를 또 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점수 드릴게요. 저 이거 뭐 850만원이니까 뭐 이거 신경쓰지 마세요. 뭐 점수 신경쓰지 마세요. 네. 뭐 연장원전 뭐 이런거 신경쓰지 마세요. 야, 어차피 안 올라갑니다. 안 올라갑니다. 그리고 네, 좋습니다. 네, 10.0, 8.5. 네, 선생님은 9에서 10으로 올라가셨고요. 네. 저는 8에서 8.5로 올라갔습니다. 전체적으로 네, 확실한 점수 상승이 있었네요. 그래도 10.85 밖에 안 돼요? 네, 18.5. 네. 10.85는 아니고요. 네, 18.5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다행히 일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네. 19가 되면 일어나죠, 네, 저희가. 네. 네, 하지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자. 일어나는 거 없애죠, 20. 좀 맞아도. 아 이런 거는. 네, 이런 거는. 어. 그러니까 연장원에 안 들어가는 애들은 20점 맞아도 안 일어난다. 네, 오케이, 뭐 그거 괜찮습니다. 네, 네. 괜찮네요. 네. 뭔가 약간 점점 우리 편한 대로 갖고 갔고 점점 이거 그렇죠. 왜냐면 일어나는 게 힘들기 네, 때문에 힘들지. 생각보다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레스폴 딜러 셀렉티드는 딜러가 셀렉트하지 않은 모델에 비해서 점수가 총점에서 약 1.5점 향상하는 아주 높은 성과가 있었다. 네.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딜러 셀렉트 에디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아주 저렴한 기타 네, PRS SE 148만원으로 아예 저 밑으로 네, 내려갑니다. 4분의 1 1도 안 돼. 5분의 1 네, 5분의 1 네, 거의 그렇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조금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바로, 네, 접근하기 좋은 기타 PRS SE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